대여 중에 제가 이제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. 편지를 썼어요 언니? 아 너무 상쾌한데. 우리 생일 때도 카드도 잘 안 주면서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너무 아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사실 이 자리도 그렇고. 기대할게. 기대 얘들아 그냥 귀 열고 기대하자. 언니 편지 썼대. 저렇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왜요? 이거 닦은 거 흘리려고요? 닦은 거 다시 흘리게. 아, 네. 벌써 너무. 자. 야야야, 지금 시작하고 안 했어. 나 지금 뒤를 생각하고 있어. 투! 아이고. 아이고, 창피해. 나의 사랑둥이 다섯 자매들에게. 애들아, 안녕. 너희들의 귀염둥이 맏언니 윤지야. 사실 이 편지 미션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까. 나는 그런 감동적인 편지보다는 내가 정말 그동안 너네한테 하지 못했던 말, 해주고 싶었던 말들로 적어보려고 해. 우선 우리가 만난 지 길게는 5년? 짧게는 짧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.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정말 100% 너네 덕분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. 아, 그리고 정말 오글거리겠지만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명 한 명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려고 해. 우선 내 친구 다원아. 같이 연습해오면서 오히려 좀 동갑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았었잖아. 그럴 때마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매번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. 너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얘기겠지만 내가 그때 너랑 전화할 때 너 좀 멋있다고 했던 거 진심이야. 너 좀 멋있다. 사랑해. 그리고 우리 시안이 17살 막내부터 의젓한 언니라인까지 정말 고생 많았지? 다 알고 있으면서 큰 힘이 못 되어줘서 미안해. 누구보다 너가 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해줬는지 다 알아.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, 시연아. 아, 뭐지? 앞으로 더더더 열심히 하고 잘해보자. 고생했어 우리 시안이. 그리고 효경이,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언니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. 지금까지 오면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. 언니가 매번 알아주고 먼저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해. 앞으로는 나도 조금씩 노력해볼게. 그러니까 효경이도 조금만 더 노력해줘. 자, 댄스 여신 여리. 우리 팀의 유일한 댄스 담당. 많이 힘들었지? 정말 고생했다. 근데 나도 내 나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한창 유튜브 하면서 힘들어했을 때 내가 너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 알잖아. 그치? 너 그거 진짜 알아야 돼. 너 안무따고 내가 대형짜고 우리가 얼마나 쿵짝쿵짝 잘 맞았는데. 열이도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연습실 말고 무대에서 너의 끼를 폭파시켜줬으면 좋겠어. 진심이야. 마지막 귀염둥이, 진짜 귀염둥이 막내 주은이. 막내로서 항상 언니들 챙기고 연습하랴, 학교 다니랴, 집 가서 세탁기 돌리랴 아주 고생이여.
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맨날 윤지 언니야 귀엽게 불러주는 거 생각난다. 지금은 툭하면 때리고 꼬집고. 장난이야. 준아, 너는 내 평생 룸메이자 짝꿍이야. 사랑해. 얘들아, 부족한 언니 윤지도 잘 부탁해, 얘들아. 열심히 한 만큼. 기다려주신 부모님과 팬분들께 감사한 만큼 항상 좋은 음악과 에너지로 보답해드리는 팀이 되자. 앞으로 너네는 내 제2의 가족이야. 사랑해, 얘들아. 사랑해. 사랑해. 정말 별거 없었지? 어? 뭐야?